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5강이 지난 5월 21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강연에서는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어떻게 다르게 일해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. 문 교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스웨덴의 수화사 토미 크롱 이야기를 꺼내며 원우들의 흥미를 이끌었습니다. 또한 문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큰 기술을 통해 한 번의 혁신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지만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꼭 실천해야 한다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